윤짜장 썰지는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이제 스님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말로 이제 그냥 같이 스님이라고 한 거지 다 우리 직원분들이에요. 제가 결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계속. 네. 공무원하고 결혼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그냥 다들 이제 나섰죠, 그냥 때로. 네, 무정 스님이라고. 근데 네. 그분은 이제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여기 저기 뭐 성렬이하고 맞는다. 미안하지만 이제 나이가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말을 안 했는데 네. 맞는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 무슨 말이냐고 중간에 이제 의절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 남편 앞에서 한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갑자기 문재인은 망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이 한번 놀러 오더니 아 무정 스님이 응. 문재인 정부가 망한다. 응. 그래서 내가 응. 우리 남편이 얼마나 열이 받는지 예. 아니 망하면 우리 남편 망한다는 말밖에 더 돼요. 그렇지. 그래서 열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어 다 신보지 말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네. 뭘 망하냐고 어 그때부터 인연을 딱 끊었어요. 진짜 성격이 정말 반대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도사는 도사구나 그냥 그러고 결혼해서 도사는 네. 도사구나 그냥 그랬어요 그냥. 제가 더 잘 네. 봐요. 제가 웬만한 무당 제가 봐줘요. 아 그리고 그래요? 그건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 그래서 이제 성문이 잘못났나 본데 네. 성문이 좀 잘못난 게 있는데 제가 무당을 막 가서 전복을 넣은 게 아니라 예 네, 제가 무당을 더 잘 봐요. 사주 공부하면 좋지. 그 네. 사주 팔자도 풀고 예 네. 그렇지.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영감이 있으니까 네. 이제 군인 경찰 이런 거 하면 잘 맞죠. 왜냐면 군인 경찰은 예. 그런 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거는 예.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게 예.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열린감 TV의 단독 현장 정PD의 뉴스피드를 통해서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현재 56만 명이 봤더라고요. 아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만 명이 더 늘었어요. 와 이거 저 사실은 네. 이제 봤는데 네. 뭔가 많은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열린공감TV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최은순 씨가 5월 14일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나서 며칠 후 자신 가족의 선산을 찾아갔다는 양평의 한 취재원으로부터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 씨는 선산 맞은편 쪽으로 걸어갔고 그곳에 소름 돋게 수상한 곳이 있다고 취재팀에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둥 세운 거 있죠? 누가 봐도 이게 사찰이 아니잖아 지금. 자 보현사 영혼의 쉼터 우리가 현재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납골당의 목적으로 졌다고 하는데 농협이라고 농협이고 사람 이름 같습니다. 오, 계좌번호가 적혀 예 숫자인데 이거는 일부러 지운 것 같습니다. 네. 약 40분 정도 되는 영상을 1분으로 쇼츠로 압축을 했는데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네. 보시는 것이 이제 저희가 연등을 발견을 했는데 이 통상은 빨간 연등 아닌가요? 보통 이제 불교에서 쓰는 연등은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승을 뜻합니다. 행복, 행운. 아, 그래요? 뜻하고요. 빨간 연등은 이승에서 그렇죠. 복을 네. 달라 네. 이런 네. 의미고 흰색은 저승을 뜻합니다. 저승. 네, 영혼을 뜻한다고 해요. 아니 윤석열 김건희인데 지금 하얀 연등. 네. 아니 벌써 이제 저 세상에 대한 뭐야 미리 가겠다는 거예요 뭐야. 관점에서 보자면은 뭐야 윤석열 김건희가 죽었나 여기 보면 또 극락왕생이라고 적혀있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네. 또 수상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상한 분홍색 건물입니다. 분홍색은 자 보현사 사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보현사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립을 했는데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저울 같지 하나도 않죠. 야 이런 모더니티한 사찰도 있나?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 건물을 사방팔방 저희가 다 돌아다 봤는데 딱 창문이 저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오호. 좌우도 없고 뒤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수상하죠.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분홍색은 잡귀의 접근을 막는 주술적 의미의 색상이라고 합니다. 아, 이 핑크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었군요. 네. 네. 자, 또 수상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수상한 재단.
이 재단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꽃 모양 같고. 잘 보셨습니다. 네. 매화꽃입니다. 아, 매화꽃? 네. 매화꽃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매화꽃이, 네. 이따가 또 후자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영혼을 기리는 꽃으로 많이 쓰이고. 영혼을 기린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네. 기린다. 그 다음에 수상한 석상이 있었고요. 그 주변에 저렇게 소주병이 쭉 도열되어 있었는데, 소주병이 병막에만 땄을 뿐이지. 소주가 있었어요. 네, 소주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마시려면 마셔야지. 그러게요. 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수상한 기둥들이 쭉 도열되어 있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기둥은 용의 그림이 매핑되어 있었습니다. 아. 용의 문양은 임금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일단 뭐 매핑한 게 맞네요. 흔적 보니까. 네. 여기 무슨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그린 게 아니라 그렇죠. 매핑을 했네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수상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옷이 하나 이렇게 수상한 곳에 걸려 있었어요. 네. 누가 보더라도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고 뭔가 장식을 한 듯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공자당선전의 주제와 내용은 네. 일본 주술에 관한 것입니다. 아, 일본. 그래서, 네. 일본. 그래서 팩트에 기인한 네.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네. 썰입니다. 네. 썰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의 믿음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영역은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과 과학은 신앙과는 좀 구분지어서 봐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타당합니다. 다만 잘못된 믿음과 종교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특정 믿음이나 무속을 주술이라는 악의적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매우 커지기 반사회성 때문에 반사회성이죠. 네. 경종의 의미를 가지는 썰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무속. 믿거나 매거나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내용은 무속과 주술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라는 뜻에서 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무속은 특정 수호신에게 기원하는 제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속 자체를 네. 뭐 굉장히 악마적으로 뭐 사이비로 보면 안 돼요. 네. 뭐 모든 종교가 사실은 무속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주술은 초자연적인 존재 네. 또는 영혼 등 신비의 힘을 빌려서 자신 인간의 기륭 회복을 해결하려는 기술을 뜻합니다. 아, 기종 화복. 네. 네. 그래서 무속과 주술은 네. 엄격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주술은요. 네. 중국의 도교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 술법이 전해졌는데 삼국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주적행위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주술로 많이 발전이 된 건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때 많이 흥행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과 연계시키는 주술. 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주술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의 안위를 답보, 즉 보장받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이라든가 혹은 신체의 위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주술이라고 합니다. 그 속 껍데기 벗긴 그 그렇죠. 건진 네. 건진 행위가 네. 생각이 나네요.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방법이라고 합니다. 방법. 그 드라마 방법. 있었는데 네. 저 봤는데 네. 바로 이겁니다. 드라마 방법 저주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방 법이라는 건데 네. TVN에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드라마로 나왔었는데 맞아요. 꽤 인기를 끌었었죠. 그다음에 곡성이라는 영화 곡성. 보셨나요? 무엇이 주원지 모른다. 이 곡성에서도 일본 주술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최근에 천만 불판 영화 파묘. 파묘. 험한 것이 나왔죠. 이 파묘에 등장하는 파묘 행위. 네. 이게 감염 주술이라는 건데요. 아. 감염 주술의 대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 주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물에 대한 행위를 통해서 네. 그것과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그 행위와 동일한 효과를 미치려고 하는 주술 행위를 뜻합니다. 예. 누군가의 머리카락, 손톱 혹은 소지품 등을 이용한 주술이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세속의 온갖 비방으로부터 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주술적 행위 이것도 다 그 방법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야. 죽은 자의 영혼이 극락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이 있답니다. 네. 그게 사무기간이라고 해요. 흔히들 사무제라고 해요. 사무제. 네. 네네네. 그동안에 영혼은 이승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영혼의 힘이 가장 효험이 좋고 좋을 때라고. 자신의 죄와 업보를 대신 짊어지고 떠나기 위한 그러한 죄를 지내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주술적 행위의 굿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하는 주술적 행위는 네. 취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썰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팩트와 합리적 의심이 뒤섞여 있고요. 빠르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고요.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도 잘 따라오세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이요. 지난 2022년 10월 29일이었습니다. 10월 29일, 그렇죠. 예.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5월 2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네.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 의결이 됐는데 무려 556일 만에 이 당시에 서울청장이었어. 서울경찰청장. 네. 자, 그런데 2년 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 2022년 10월 28일이니까 29일. 네. 하루 전날로 가보겠습니다. 10월 28일. 네.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지자체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아, 전날에?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날에 한 테이블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예. 용산 참사, 아니, 이태원 참사 책임자. 네. 네. 이상민.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날, 10월 28일 날, 많은 지자체장들이 모였었는데, 거기에 한 200명 정도의 지자체장이 있었는데, 네. 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헤드 테이블에 앉혔을까? 전국에서 지자체장들이 200명이나 모이는 대형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행안부 내에 어떠한 보도자료도 없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많은 구청장들 중에서 유독 박희영 용산구청장만 특별히 윤석열이 자신의 헤드테이블에 앉혀서 장시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속닥속닥 밀담을 나눴다고 해요. 도대체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요거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줘야 할 일이긴 합니다. 아, 이게 이태원 참사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날 10월 28일 날 오전에 윤석열의 자칭 멘토이자 스승으로 알려진 천공이라는 자가 천안에서 오전에 자신의 지지자들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젊음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불타는 중이에요. 에너지가 불타면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오만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 아, 그래갖고 저 춤추러 가고 그쪽에서 어울린 게 젊은이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으면 나도 술 먹고 거기서 마약하면 나도 하고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예? 아,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사람이 설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정부에서 할 거는 들어오는 마약 장사로 해갖고 더 이게 범위가 커지기 전에, 조직이 더 커지기 전에, 이거부터 전부 다 두드려 잡아야 돼. 아니, 하루 전이에요. 아니, 그 당시 이태원 참사 때, 맞아. 그때 검찰 또 경찰 인력은 이태원 참사 있던 그 장소에 마약 단속하러 갔지. 맞아요. 안전 뭐 혹은 뭐 그 질서 없었어. 거의 없었어. 천공이 아침 일찍 이야기를 자신의 지지자한테 하고 나서 바로 열린 아까 말씀드렸던 만찬장에 200여 명이나 되는 전국 지자체장들이 모였는데 그 구청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중에서 왜 윤석열이 자신의 헤드타입을 안고 뭔가 속닥속닥 이야기를 주고받았냐. 공무원 직급편제가 실무자와 책임자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책임자란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난 용산 이태원 대참사에 당시 경찰 경력, 구조인력, 사고 예방 및 관리 감독을 지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담당 관할 구청장인 용산 구청장, 그리고 용산 경찰서장, 서울 경찰청장,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사건 발생 무려 4시간 전에 압사될 것 같다라는 첫 112 신고가 접수가 되고 5시간이나 지나고 나서야 경찰 수뇌부가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된 걸까? 이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 있었던 할로윈 데이가 아니고 전부터도 그런 행사 많이 있었고 매년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적이 없었죠. 경찰이 매뉴얼대로 그렇게 안전 질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2022년만은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지. 지금 말씀을 되게 잘하셨는데 그런데 2022년 그때뿐만 아니라 네. 요 이태원 참사가 있기 2주 전에도 네. 이태원 참사가 있기 2주 전에 이태원에서 네. 상인연합회 주최로 지구촌 축제라는 행사를 했어요. 네. 그때 무려 100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경찰 경력이 어마어마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어허. 무려 1,078명이 거기서 인허통제를 했어요. 안전관리. 큰 사고가 없었어요. 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졌었어요. 그런데 이 헬륨 당일날 용산구청 당직자는 고작 8명이었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자체 직원만 무려 1,078명을 투입했던 지구촌 축제라는 행사에 2주 뒤에 열린 헬론데이에는 8명으로 줄어든 거죠. 네. 그거를 누가 지시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아이고, 여기서 더 상상하기가 싫어. 그 당시에 갔던 뭐, 저의 동생 친구들도 막 있고 했었는데, 전혀 생각을 누가 그 어린 친구들이 했었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진짜 자, 합리적인 가설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합리적인 가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 아침에 천공이 마약 얘기를 하기도 네. 했었고요. 특정 날, 특정 축제에 집중해서 윤석열은 천공의 뜻에 따라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러서 자신만의 특화된 치적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태원을 무질서와 범죄 온상의 장으로 즉 할로운 축제를 없애버려야 할 축제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계획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자리에 배치했던 경찰 경력도 이때는 배치하지 않은 겁니다. 아 일부러 무질서와 그렇죠. 타락에 네. 그 실상을 네. 그대로 노출하도록 네. 하기 위해서 질서, 안전 이런 네. 걸 다 포기했다. 헬로운데이가 2017년대도 열렸었거든요. 네. 2017년대는 무려 두 배만은 20만 명. 2017년도에 20만 명이나 몰렸는데도 아무런 인명사고가 없었거든요. 당시 사고가 난 그 골목 아시죠? 그 골목에 정복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2017년도에. 통행 안내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일에는 그 자리에는 사복 경찰들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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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소리도 들렸다고 그렇지. 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천공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젊은이들이 나라에 기회를 준 것이다 라는 막말과 해이한 논리로 설파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꾸며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걸 기회를 잘 써가지고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해괴합니다. 해괴해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천공은 헬로운데이가 폐지될 수 있는 기쁜 날이다. 이날로 세계가 주목하고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막말을 밥통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뉴스가 나긴 났죠. 진짜 후진국이라고. 네. 정리를 하자면 그날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헬론 축제에 마약 단속 위주의 경찰만 배치되어 있었고요. 네. 이전과 달리 안전관리 경찰 기동대는 빵명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동대는 네. 670m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일대입니다. 아직 입주하기 전이죠. 네. 예. 그리고 9시부터 신고 전화가 빗발쳤는데 현장 출동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10시에 기자들한테 잠시 후에 마약 단속을 한다는 공지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지금 거기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는데. 네. 그리고 이미 할로운데이 며칠 전에 SBS하고 프로그램 기획을 합니다. 마약 단속을 해서 성과를 거두는 프로그램 기획을 해요. 경찰과 함께. 일부러 통제도 안 하고 밀집 인파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카메라에 비추고 그 와중에 마약 소탕하는 당국의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던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좀. 대놓고 어떠한 인명 피해가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꾸몄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끔찍한데요? 너무 끔찍해요, 진짜. 당연히 이렇게 많이 희생을 당할지는 몰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뭔가 사고는 날 것이다.
한 거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고가 나게끔 이렇게 네. 뭐 말하자면 어? 함정을 팠다. 또 하나의 소름 돋는 가설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미신 중에요. 히토바시라란 미신 풍습이 있습니다. 인주. 히토바시라란 인간 기둥, 인주를 뜻합니다. 전근대 일본에서 행해졌던 인신공양의 풍습으로 댐이나 다리 및 성과 같은 대규모 건물 아래 또는 근처에 살아있는 인간을 살아있는 인간 희생제물로 바쳐서 건물이 적의 공격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파괴되지 않도록 신들에게 기도하는 인신 공양 풍습. 아, 저희 열린광TV에서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계속 왜 이 참사가 일어나는지를 스케치를 쭉 했었는데 이상한 장면을 하나 목격을 했어요. 이태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찍은 영상 중에서 하나의 제를 지내는 이상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일본의 신흥 종교로 알려진 천리교의 선지자입니다. 오, 천리교의 네. 그 종교인. 네. 어, 직업 종교인. 신흥 종교, 일본 신흥 종교의 천리교의 사제인데요. 일본 메이저 시대에 직전에 생겨난 종교입니다. 일제시대 이전에 메이지 한국에 시대? 예, 포개된 종교이기도 하고요. 1년 종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년 아, 종종. 처음 들어봅니다. 예. 1년 종종이라는 그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불교와 유사한 종교 하나 있는데 불교가 아니에요. 1년 종종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한국에서 조직을 키우고 있는 일본 신흥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리교라는 종파입니다. 이 사제가 예. 어떻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통제된 그 사고 난 골목에서 재를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냐 이거죠. 이거 접근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일반이 그냥. 못 들어갑니다. 일반이 못 들어가는 곳에 어머. 이 사제가 딱 가서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누가 허락을 해줬냐 이거예요. 아니 그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이것도 조사해야 돼요. 왜 누가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여기에 들어가서 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방금 제가 1년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희 열린광TV가 네. 2021년 10월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 윤석열과 일본 무속이라고 해서 윤석열 집안이 일본의 1년 종종을 믿는 집안일 것 같다라는 의혹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혹시 무당복장인가요? 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2021년 5월 29일 날 강릉 외갓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단독 공개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모인가요? 네. 이모? 이모와 이모부입니다. 아~ 이모가 그러면은 그 무당으로 이모? 네.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는 어머님의 자매분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럼 윤석열의 이모가 네. 아~ 무속인?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에서 찍었는데 저 뒤에 액자 저 액자에 적혀있는 게 남무묘법연화경이라고 적혀있죠. 남묘호랑교? 네. 이 한자가 일본식으로 읽으면 남묘호랑객교라고 읽힙니다. 일년종의 주문이고요. 네. 기독교에서 따지면 아멘 같은 거고 불교에서는 나미아부타불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년종종에서는 남묘호랑객교라고 읽고 있는 거지요. 해당 사진은 윤석열이 당일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고면서 강릉을 찾았고 네. 외할머니 묘소를 참배한 후에 외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기념 사진이고요. 저 뒤에 있는 남미호랑객교라고 쓰인 액자에 걸리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당 무속인 네, 복장. 무속인의 복장이고요. 자, 그래서 남미호랑객교로 불리는 이단 신흥 종교로 일본의 극우 불교 종파 아까 말씀드렸던 일년 종정에서는 요 남미호랑객교라는 족자를 집안에 걸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 정말 참, 어우, 듣고 놀랐네 진짜. 어? 이게 1930년에 만들어졌던 불교 계열의 신흥 종교 창가학회라고 있어요. 예, 예, SGI로 예. 분파가 됐는데, 예, SGI 좀 다릅니다. 분파가 돼서. 네. 자, 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청와대로 안 들어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청와대로 안 갔어요? 일단 정치적인 맥락으로 보자면은. 네네. 사실은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아무 데나 가서 이전해가지고 뭐 이렇게 책상 들여놓으면 사무실이 되는 게 아니라 몇 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네. 몇 억이 몇백억이 되고 지금 1조가 조가 됐어요. 조가 됐어요. 네. 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와대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준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들어가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하루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루도. 그래서 하루도 거기서 저기 뭐야 자질 않았어요. 뭐 물론 이제 뭐 거기서 영빈관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긴 했지만은 그 하루도 들어가서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시는 분이 용산은 또 칼같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자, 왜 청와대로 안 가고 용산으로 갔는지 그 합리적인 또 의혹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산으로 바로 간 거는 완전히 불합리한 처사였어요. 네. 자, 아까 보여줬던 거 히토바시라 잘 보세요. 무슨 뜻인지 히토바시라 보셨죠? 계속 소름 나. 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용산으로 갔을까? 여기는 바로 무덤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무덤산이 있었던. 네. 용산 윤석열의 집무실 터가 원래 무덤산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었죠. 용산동 3가 삼각지 바로 옆 들머리 언덕배기에 국방부 청사 땅은 집단 묘역이었습니다. 2014년 일본 방위성 자료를 발굴해서 2017년에 일부 공개한 한국 용산 공용 수용지 명세도에 따르면은 국방부가 있는 언덕 일대가 용산 원산인 둔지산 자락에 공동묘지 둔지산이 여기 둔지산 공동묘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서빙고고 여기가 서빙고고 이쪽이 아마 용산역일 거예요. 그렇죠. 예. 이곳에다가 일본이 일본 총독 관저를 지읍니다. 아까 히토바시라 히토바시라의 그 뜻에 따라서 일본 총독 관저를 지었고 묘자리에다가 이곳이 국방부 청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드디어 대통령 대통령실이 된 겁니다. 너무 이상해. 아니 근데 보통 집턴 같은 데는요 무덤 자리는 일부러 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주술과 우리나라의 무속과는 다르다. 그렇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뼛속까지 일본이야.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토바시라 또 나옵니다. 윤석열 부부가 살았던 강남구 서초동 아코르비스타. 맞아. 주상복합 아파트는 사망자 502명과 실종자 20명, 부상자 900여 명을 낳은 삼풍백화점을 붕괴하고 만든 곳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알죠. 네. 저희 때니까. 지금부터 소름 돋는 우연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아니,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짜잔! 어머! 소름 끼시죠? 어머! 소름 끼시죠? 어우! 삼풍백화점과 김건희 선산 인근에서 발견했던 수상한 건물. 뭔가 좀 비슷하죠? 야. 어머! 자, 2022년 8월에 완공된 관저에 윤석열 부부가 바로 입주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입주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공사가 마무리된 관저에 입주를 3개월이나 기다렸다가 입주했을까?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이 지난 2022년 8월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입주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가 2022년 6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11월 달에 갑니다. 들어갑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비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으로 기배정됐던 496억 원의 예비비까지 모두 썼고요. 추가로 예산 적용액도 20억을 끌어다가 또 썼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 날 벌어졌습니다. 8월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8월에 안 들어가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바로 직후에 11월 7일 날 입주합니다. 그것도 김건희가 먼저 들어갑니다. 김건희 관저. 한 제보자의 도움으로 한국 전통 무속인 중에서 매우 영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한 무속인을 정말 어렵게 인터뷰할 수 있었어요. 네. 이 사람한테는 한국의 정치인들, 판사, 검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철에 이제 문턱이 닳게. 그 사람하고 한번 뭐 이거 점괘를 받아보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해당 무속인은 이 정치인들, 기업인 등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고 국내에 몇 안 되는 전통 무속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 식기가 매우 영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이 사람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근거는 없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속인은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과 일본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본의 주술과는 엄격하게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네. 잘라 말을 합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무속과 사람들이 흔히들 오해하는데 한국 무속이 주술적이다. 주술적이지 않아. 그러면 도대체 주술은 뭐고 무속은 뭐냐? 주술은 신 내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유감 주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기대하면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행해.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빗대어서 내가 이걸 했으니 이렇게 될 것이더라고 믿는 것으로부터 주술이 시작돼. 그러면 무속은 뭐냐? 무속은 말 그대로 내가 신을 받았다는 거는 사실은 남들이 볼 땐 주술적일 수 있어. 그렇지만 무속이라는 게 일상성을 갖고 있어. 일상생활하는 것을 더 좋게 하려고 비는 행위야. 비는 행위와 주술은 다른 거라는 거지. 자, 무슨 뭔가 내가 위하기 신을 위하고 그 신을 위했기 때문에 신에서 오 내가 고맙다 너가 나를 이렇게 위해줬으니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개념을 쉽게 얘기하면 근데 주술 행위는 뭐야 신한테 뭘 바치는 게 아니야 내가 강력한 행위를 통해서 신한테 쟁취하려고 하는 거야 이 개념이 다른 거야 이해하셨죠? 네, 네. 무속은 이타적이다. 그러나 그렇죠. 주술은 이기적이다. 아, 맞습니다. 예. 자, 이 무속인이 말하는 무속은 공동체 의뢰이고 무당은 구시라는 의뢰 과정에서 인간의 소망을 신에게 고하고 신의 뜻을 탐지해서 다시 인간에게 계시하는 존재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술은 일본에서 번창했다고 합니다. 자, 인터뷰에 응해줬던 무속인은 한국 무속은 놀이가 있는 방면에 일본 주술은 자신을 위해 바라는 행위로 매우 공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로운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서 인간 자신의 기능 회복을 해결하는 기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술 행위자는 그 어떤 외부 압력이나 자신을 향한 비난이나 비방도 주술을 하면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주술이면은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네. 자신을 성토해도 우리가 주술 한 방이면 나는 다 깨끗해져. 물러가라 사퇴하라 이래도. 네. 예.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리고 어떠한 비난과 비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죽은 자의 영혼의 힘을 빌려서 나의 악의 기운을 그 영혼에 실어서 저속으로 보내버리면 다시 나는 깨끗해진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와. 진짜.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이랬더니. 다 이유가 있었어요. 자, 주술은 주문, 주구, 그리고 주적행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주문은 주술에 따르는 언어행위를 말하고, 주구는 주술에 쓰이는 물질적 요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 일본의 히나마치리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도구는 매화꽃입니다. 아까 봤던 매화. 아까 네. 그거. 어머. 매화꽃. 그중 하나이고요.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에 머무르는 사무기간. 우리 흔히들 사무제라고 네, 들어보셨죠. 네, 네. 사무시간 동안에 자신의 흉과 악재를 모두 죽은 자에게 실어서 저승으로 보내버리면 아, 자기 죄를. 네. 죽은 사람, 네. 죽은 사람한테 다 실어서 다 그냥 보내버리면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그 주술자의 삶이 평안하다는 믿음으로 죽은 영혼에게 주술 걸 때 술을 사용한답니다. 아, 끝장이 다 끝장. 이러한 진짜. 주술적 행위를 주적 행위라고 합니다. 술 주자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문할 때 주. 그러니까 네, 근데 때 주. 술을 네. 저렇게 아 진짜 매화. 와 짜잔. 어떻게 청와대가 이제 그 개방되고 나서 아 그래요 아 진짜 청와대를 개방할 때 사람들을 모아서 매화꽃다발을 들고 입장하게 했습니다 이때 사람의 명수 몇 명인 것 같습니까 74명을 모았습니다 74명 왜 왜 74명일까 왜 74명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무속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74라는 숫자가 도대체 왜
74명입니까? 했더니만 74는 주술적 숫자랍니다. 주술적 숫자가 있는데요. 3, 5, 7, 9, 11, 13, 74, 105, 159, 2000 등이 있답니다. 2000? 네. 2000도 있어? 네. 2000. 의대정원 증원 2000명 해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인터뷰에 응해준 무속인이 말한 내용 중에서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소름이 끼쳤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무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흔히 그 어떤 터를 볼 때 그 터가 흉가이거나 사람이 죽었거나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그 터를 멀리 하는 게 당연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이 죽은 자리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무속에서만 보면 사람이 죽어난 자리 또는 묘자리 그걸 이제 뿌개서 뭐 아파트를 진다거나 그런 걸 굉장히 흉가라고 해요.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 귀신과 인간은 공생관계야. 내쫓거나 물리치는 관계도 아니야.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난 자리에 그 자리에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고 묘소는 뭐야? 죽은 자의 집이야. 그러면 그 자리를 내가 침범하는 격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그 자리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일본은 달라. 일본은 히토바시라라고 정반대야. 내쫓는 개념이야. 그래서 일본은 사람이 많이 죽은 자리에 지은 성이나 관공서, 왕의 집은 번창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술적 개념이 강해. 내가 볼 때 이번 용산 이태원 참사에는 일본 주술이 보여. 일본 주술이. 저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태원 참사에 일본 주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 그날이 할로운데이였잖아요. 네. 이 할로운데이가 서양 풍습이잖아요. 근데 영미권의 전통적인 기념일로 10월 마지막 밤을 귀신이나 주술 등의 신비주의와 연관시키는 것을 기원하는 그쵸.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불길한 날을 기념하는 것을 이용해서 더욱 불길한 기운을 빌어서 주술을 하면은요, 그 주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삶과 가택이 편안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한테 자기의 이른바 애군을 다 그냥 덮어씌우고 그러면 본인은 해방되었네. 그렇죠. 자유하게 되었네. 그렇죠. 나는 무죄하게 되었네. 그렇죠. 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다. 죽은 사람들한테까지 죄를 주사가 원래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기적. 아까 이기적. 보현사. 자, 주술을 향하는 사람을 주술사 또는 주사라고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주술사와 무당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구분이 돼야 됩니다. 주술사는 정령을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주목적이 있지만 무당은 신이나 정령으로부터의 가호를 기원하여서 종교적인 일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자, 주술적으로 하게 되면요. 근조도 다릅니다. 검정색 근조 리본을 뒤집어 폐용합니다. 영정과 위패도 없는 부양소를 만듭니다. 그래 그랬었어 그때. 왜 이러냐고 맞아, 바로 그랬지. 뒤집어 근조 글씨 없는 검은 리본을 달아라 라고 공무원들한테 지침을 내립니다. 맞아요. 오전만 해도 근조 글씨가 있는 쪽으로 달고 있다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급하게 뒤집어 달았다라는 말들이 나와요. 이때도 매우 이상해서 맞아요. 아 이거 저 김건희 머리에서 나왔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때. 네네. 위패도 없다고 막 그랬었죠 그때. 예. 보세요. 영종도 위패도 없이 매일 이 두 부부는 여기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실어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추모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 죄를 야 니들이 다 가져가. 가져가라 매일. 라는 썰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서 라는 썰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진짜 맨날 샤워하는 기분으로 그냥 내 그렇죠. 죄를 씻는 기분으로 그렇죠. 종교 사기꾼과 마귀를 쫓는다는 자신을 소개한 미카엘 신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런 어떤 그 마탄을 마귀를 내쫓는 그런 사자가 있지요. 뭐 축귀라고 하죠. 축귀. 그리고 퇴마사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환 미카엘 신부입니다.
종교 사기꾼들과 마귀들을 쫓는 미카엘 신부입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조문하는 리본에 근조라는 단어를 빼고 검정 리본만을 착용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이 안 됐기는 하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표식입니다. 와, 아까 말씀드렸죠. 주술은 이기적인 겁니다. 나하고는 무관해. 내 죄를 니네가 다 가지고 가면 끝! 아니, 무관 정도가 아니라 내 죄까지 덮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에? 그렇죠. 아, 너무 잔인하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와, 이거 정말 참. 아, 할 말을 이렇게 만드네, 진짜. 자, 일본 주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일본은 또 우리나라하고 풍습이 많이 달라요. 일본은 자기 집안에다가 네. 무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방에 무덤을 쓴다? 자기 집안 방 안에도 네. 무덤을 저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방에다가 무덤을 쓰는 것을 일본 말로는 자택묘, 가묘, 택묘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의 장례는 일왕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화장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한국처럼 매장 문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덤을 오하카라고 해서 유골 단지를 묻는 형식을 뜻하는데 이렇게 해서 방에다가 예, 놓는 이거를 거예요. 히토바시라라고 해서 인신 공양을 하는 풍습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거주했던 아코르비시타 산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천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우연히 반복되는 윤석열과 김건희 관련된 주술 우연. 주술. 지금 주술적 무속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아유, 또 뭘 또. 충격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출마하셨는지 아십니까? 출마. 그 2021년 6월이었죠? 6월 29일.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어머.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날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출마일을 잡은 겁니다. 게다가 그 출마 선언을 한 곳이 어디냐면은 시민의 숲인데 거기에 아 삼풍 백화점 붕괴 그 아마 그게 추모비가 있나 그럴 거예요. 네. 거기서. 세상에 자신의 대권 출마일을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날로 잡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야 진짜 오늘 밤 잠을 못 자겠다. 아이고 소름이네요. 내가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날도 이런 날을 잡는 겁니다. 자신이 해안이 있어서 미래를 본다는 스스로 스승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법사라고 하는 자들이 대체로 주술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 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천공 본명이 이병철입니다. 네. 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정법시다라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500m의 용산에 있어요. 용산. 천공의 본명이 이병철이죠. 네. 바꿨어. 삼성의 설립자 이름이 이병철이죠. 네. 그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건희. 이건희죠. 이병철이 아버지라면 아들은 건희죠. 네. 김건희? 네. 아. 건진법사가 한문으로 건자가 무슨 건자인 줄 아십니까? 세울 건자? 맞습니다. 아, 그러면 건진의 건과. 김건희 건이 같습니다. 김건희는 세울 건의 바랄 희. 나라를 세운다.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바란다. 라는 이름으로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속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관련은 주술이라고 해야. 주술로 봐야 된다. 주술로. 네, 맞습니다. 예. 주술 행위는 무속 행위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본 주술자의 입장에서 헬로운 데이는 사라져야 할 날입니다. 일본 주술자는 서양 귀신을 싫어합니다. 자, 무속인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일본은 서양 귀신을 터부시하겠네요. 터부시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할리우드 데이 같은 경우는 서양 귀신을 모시는 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본 주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터부시하고 뭔가 안 좋다고 생각하겠지. 그쪽에서는. 우리는
할로윈 데이를 하더라도 무속인들은 좋아해. 왜? 우리가 귀신 때문에 먹고 살거든? 한국 무속인들은? 그렇잖아. 공생관계라고 그랬잖아. 귀신과. 그러면 귀신들이 편안해야 우리가 편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사람 귀신이라도 우리는 무엇이요? 왜 무시냐? 어떤 분들은, 어떤 무속인은 뭐 메가도 장군도 모신대. 인천에서 그렇게 활동하셨으니까. 그럼 서양 귀신도 모신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가정이라고 해보고 이거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정반대의 입장인 거니까 헬로윈 데이는 없어져야 되는 축제인 거고 내가 그 자리, 그 위치에 들어가서 살 사람의 입장에서 서양 귀신을 모시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불안하겠죠? 뭐 아무래도 그렇겠지. 하지만 일본 주술자의 입장에서는 헬로윈은 없어져야 하는 거야. 하지만 이런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야. 그래. 내년에 보면 알겠지, 그거.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이 모일 거라 생각해. 왜? 젊은이들은 그거에 주저하지 않아. 젊은 사람들은 그 할로윈 데이가 지난번 사고가 났으니 우리 가지 말자. 아니, 그렇지 않아. 이 주술자가, 이 무속인이 말하기를 일본 주술자들은 서양 귀신을 싫어한다. 라고 말을 했죠. 네. 썰이죠. 윤석열, 김건희가 영매라고 스스로들 칭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주술자의 관점으로 보자면 서양 귀신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하겠죠. 그렇죠. 네. 짜잔! 2년 전에 조문을 가서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조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렇죠. 안 갔어요. 중국 장점인 수석은 조문을 했거든요. 아, 여긴 동양 귀신이라서?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할 말이 없으시죠? 술 먹다 지각을 했네. 뭐 별 말이 많았어요. 아니, 그때 아예 네. 출발 시간을 늦췄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 이 시간에 못 맞추게끔 맞아요. 이들이 이미 설계를 했던 맞아요. 거야. 네. 대통령실 앞에 5개의 괴 시설물이 있다. 지난주에 그 최재형 목사와 네. 이성만 의원이 밝혔어요. 한강 방면으로 용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콘크리트 흉관 5개가 땅속으로 수직으로 박혀 있었다.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 때 윤석열이 왕.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다. 2018년에 저희 열린검 때 특정 보도했던 거였는데 충주에서 열었던 수륙대제 행사에서 눈 뜨고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제를 지냈는데 일광조계종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조계종이 아니에요. 일광조계종은 조계종이 아닙니다. 네. 일광조계종이 주최한 행사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 건진. 건진 법사. 그곳에 어떤 이름이 걸려 있었냐면 윤석열, 김건희 연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흰색 연등입니다. 흰색 연등. 네. 흰색 연등이 뭐라고요? 죽음. 죽음을 뜻하고 죽은 영혼. 네. 사람이나 소, 재물 등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서 이승의 죄와 업보를 가지고 가라는 뜻. 내 죄를 다 갖고 가. 가지고 가라. 갖고 가. 죽는 김에 내 그 죄과를 다 갖고 가. 진짜 마음 편히 살겠네요. 진짜. 그냥 다 매일매일을 털어버리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와. 완전히 그냥 뭐 완전 무결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내가 했어. 10만이 모이든 100만이 모이든 이래는 떠들어라. 그렇지. 우리는 와. 이거 한 방이면 돼. 자. 우리 열린공감TV 특정 보도 중에서 양평의 수상한 건물을 살펴보는 중에 미설님 혹시 현장에 걸려 있었던 엎어진 장독대와 저 옷을 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엎어졌네 장독이. 네. 아까 옷. 네. 그리고 이 옷 보신 거 네네, 기억나시죠? 네. 이 옷을 걸어놓거나 큰 항아리를 뒤집어 놓거나 하는 행위도 주술적 행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천공. 아시죠? 네. 천공한테는 유일한 여성 제자가 있습니다. 아, 그 신경애. 이 사람은 또 좀 불륜관계라는 또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신경애라고 정법시대 문화재단에 이 세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날 당시에 바이든이 한국에 왔었잖아요. 네. 방한했을 때 허창수 정경영 회장을 접촉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려고 한다는 카톡 내용이 공개돼서 기사가 났던 그 당시에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네. 우연히 겹치면 뭐라고 했죠? 필연이죠. 짜잔. 이게 신경의 옷이에요? 어머, 어머. 취재 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옷인가 보네. 자, 끝으로 이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내고. 예, 예. 내가 웬만한 분 잘 본다니까. 이거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남편도 뭐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내고. 예, 예. 내가 웬만한 분 잘 본다니까. 아, 그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뭐, 남편도 영적인 끼가 있다. 그러니까 즉 남편도 영매인 거예요. 김건희의 입장에서. 김건희의 다른 말 중에 네.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도사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네. 그 발언도 분명히 그렇죠. 있었어요. 네. 네. 자신도 영적인 존재. 네. 남편도 영적인 존재.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지금 또 일설에 의하면은 국민의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국회의원 이 남자고 부인들 아니면은 네. 여성 국회의원들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네. 여성들 모아놓고 김건희 씨가 내가 남편을 영적으로 땡땡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아. 영적으로 지배한다. 흔히들 그 썰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 상태로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윤석열이가 김건희를 버릴 것이다. 라는 보수 쪽 패널들의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건 절대 아니겠네. 뭐 모르는 소리예요. 절대 못 버립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영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상위에 있고 하위에 있는 사람은 종속되어 갑니다. 이들의 얘기예요. 둘을 엮어준 사람이 그 무정이라고 스님으로 알려졌지만 스님은 아니고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도사로 통하는 네. 사람이죠. 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너무 사랑하나 보다. 네. 이렇게 봤어요. 어쩜 저렇게까지 저럴 수가 있을까 해서. 정말. 일전향 설전 생방송을 통해서 네. 약 한 시간 가까이 썰을 좀 풀어봤는데요. 네. 믿거나 말거나 썰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들 만한 그런 내용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네. 이 집안은 이상해도 많이 이상해. 저는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돼. 네. 뒷골이 막 땡기면서 제가 지금 막 생각한 건 되게 어릴 때부터 불합리한 불법적인 행동을 했고 엄마에서 모습도 봤고 네. 쭉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에 사실 빠지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오히려 그리고 네. 무수히 많은 또 사기를 친 것 같아요. 보니까 정대택 회장한테 한 거 보니까 와, 한 사람한테 그렇게 네. 또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도수 많이 쳤거든. 이 부동 사람으로는 진짜 이럴 순 없어요. 이런 업보를 쌓아놓고 산다는 거는 정말 밤잠을 못 이룰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천연덕스럽게 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오늘 공짜장 설전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네.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보시면은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속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자신들을 향한 원망, 자신들을 물러나라고 하는 말들은 이들한테는 둘 하나 깜짝 안 할 일인 거죠. 자, 그럼 그들은 죽은 사람이 필요한 건데 네. 그 보현사, 네. 핑크빛 건물, 네.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기로는 들리는 네. 얘기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얘기예요. 네.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네. 시체 안 치실로 썼다라는 얘기였어요. 거기를? 네. 무슨 누구의 시체를? 사무제 기간 동안만 특정 병원에서 잠시 시체를 옮겨놨다가 재를 지내고 다시 옮겨놨다. 통상은 유가족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기둥은 재를 지낼 때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천을 치기 위한. 그거 가림막을 치기 그 위한 기둥이 다 이제 썼다. 천을 가리기 위한 용도였구나. 네. 아니 그러면은 유가족이 있는 경우 그 시신을 떼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여자. 행여자. 네. 무연고자. 무연고자. 아.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아직 저희가 팩트체크를 못 해봤고요. 좀 더. 가설이네요. 예, 가설. 중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끝!